바다 생태계 최강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히는 백상아리. 물개, 바다표범, 돌고래 등 눈앞에 보이는 걸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로 유명한데요. 그렇게 포악한 녀석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해안, 백상아리 5마리가 죽은 채로 떠밀려 하는데요. 이런 발견은 처음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전문가들은 백상아리 사체를 면밀히 살펴보며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사실, 죽은 백상아리 5마리의 몸통에서 소름 돋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하나같이 간이 사라진 것이었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손상이나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간만 빼먹히고 나머지 백상아리 몸통은 버려진 셈인데요.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인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백상아리 몸통에서 발견된 이빨 자국에 주목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 자국, 정확히 한 곳을 노린 영리함과 민첩성, 그리고 백상아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까지. 이 모든 걸 갖춘 생물은 딱 한 놈밖에 없었죠. 마치 외과의사가 정밀하게 도려낸 것처럼 간만 쏙 사라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백상아리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던 한 전문가의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뉴질랜드 해안에서도 죽은 상어들이 발견했는데요. 앞선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상어들이 간만 빼먹혔다는 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남았다는 점 말이죠. 해양생물학자 잉그리드 비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범고래의 짓입니다. 범고래, 영어로는 킬러웨일이라고 할 만큼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닷속 최강자이며 먹잇감을 가리지 않는 흉포한 포식자죠. 몸길이는 아무리 작아도 6m가 넘을 만큼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몸으로 최대 시속 56km라는 놀라운 속도까지 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범고래는 지능과 사회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주로 협동해서 사냥합니다.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이도 많이 필요하죠. 범고래는 하루에 최소 200kg의 먹이를 먹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 웬만한 생물들은 다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범고래의 메뉴에 상어가 추가됐어요. 범고래만 20년 넘게 연구한 잉그리드 비서 박사는 상어 간 도둑의 범인으로 범고래를 지목했습니다. 원래 범고래들은 상어를 즐겨 먹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변화가 찾아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해안에서 발견된 상어들은 간만 쏙 빼먹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영리한 범고래들은 상어 간이 가장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걸 알고 있죠. 범고래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짝짓기를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또 최대 시속 56km는 순간 속력일 뿐인데요. 지구력이 부족해 금세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범고래에게는 맛 좋은 보양식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상어 간입니다. 특히 백상아리는 몸무게의 25%를 간이 차지합니다. 백상아리 간은 아주 기름지고 영양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혹시 스쿠알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상어 간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입니다. 상어 간이 몸에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범고래들은 집요하게 간만 노리고 있습니다. 상어 종류도 가리지 않는데요. 백상아리, 칠성상어 등 난폭한 종들도 꼼짝없이 당해버립니다. 물론 아무리 범고래라고 해도 상어의 치명적인 공격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범고래들은 안전한 사냥을 위해 협동작전을 펼칩니다. 다른 범고래들이 시선을 끄는 사이에 한 마리가 기습적으로 상어를 공격합니다. 이때 꼬리를 이용하는데요. 있는 힘껏 꼬리를 내려쳐 상어의 몸통에 일격을 가하는 거죠. 기습을 당한 상어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온몸이 마비되는데요. 그 순간 범고래들은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죠. 기절한 상어를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원래 상어의 몸에는 따로 부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숨쉴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상어는 잠을 자면서도 아주 서서히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어는 신체 구조상 몸통이 뒤집어지면 호흡이 불가능한데요. 범고래들이 바로 이걸 노리는 거죠. 기절한 상어를 거꾸로 뒤집어 익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깔끔하게 상어를 처치하고 나면 지느러미 아래쪽을 물어뜯어 간을 빼먹습니다. 나머지 상어 몸통은 쓸모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버립니다. 그게 해안에 떠밀려와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었죠. 알면 할수록 놀라운 범고래의 영리함. 다른 사냥에서도 범고래의 지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범고래는 쉽게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싱겁고 재미없기 때문이죠. 여기 먹잇감을 포착한 범고래. 그냥 먹어치워도 되지만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일부러 거대한 파도를 치면서 먹잇감이 잔뜩 겁먹도록 만듭니다. 범고래들은 그걸 구경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파도치기 놀이가 지겨워지면 이번에는 공놀이를 하죠. 먹잇감을 던지면서 공처럼 가지고 노는 모습인데요.
똑똑한 걸 넘어서 잔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킬러 웨일이라는 별명이 지어졌는지 이제 알겠네요.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